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크레이지 큐브 서킷에서 네. 저희한테 극찬을 받았던 스타도스트가 업그레이드된 스펙을 가지고 V3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크레이지 큐브 서킷의 스타도스트 V3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더스트 V3는 세 가지 뚜렷한 개선을 가지고 있는 블랙페이스 앰프를 시뮬레이팅한 모델입니다. 100% 아날로그 시그널 MOSFET 트랜지스터가 적용되어 주시한 오버드라이브 톤에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해 스파클링함의 끝을 느낄 수 있는 페달입니다. 시원한 앰프 드라이브 톤으로 모두를 놀래켰던 스타더스트 V2를 뛰어넘는 퀄리티로 연주자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스타더스트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브랜드조차 몰랐을 때 네. 스타더스트를 만나고 저랑 은총 씨랑 깜짝 놀랐죠. 그렇죠. 미쳤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감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뭐 디자인도 뭐 그냥 뭐 그런가? 뭐 이 정도였어서 첫인상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랬는데 소리가 듣고 저희가 자질러졌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그냥 앰프 트윈 리버브랑 AB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로 이거는 속일 수 있겠다 사람들 이라고 평가를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네.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클린 사운드부터 블랙페이스 스타일 오버드라이브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톤, 하이엔드 주파수 대역을 조절합니다. 보이싱 토글 스위치가 새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개성 강한 블랙페이스 앰프 보이싱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BSM, 팬더의 베이스맨 앰프 헤드를 시뮬레이팅한 모드고요. VLX, 블랙페이스 앰프 헤드와 전설적인 2x10 스피커를 연결한 사운드를 시뮬레이팅한 모드입니다. DLX, 전설적인 스튜디오와 스테이지에서 사용되어 온 1x12 콤보 앰프를 보이싱한 모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만 들으면 어떤 앰프인지 대략 아실 것 같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 저희도 이제 공교롭게 트윈 리버브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팬더 베이스맨. 오, 레벨이. 죽여줍니다. 좋습니다. 진짜 BLX DLX 블랙페이스 계열 앰프를 좋아하는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라면 반드시 구입해야 될 페달이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각 모드마다 개성이 뚜렷하고 굉장히 이 진짜로 지난 시간에 느꼈던 것처럼 진짜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네. 이펙터를 거쳐서 나오는 팬더의 앰프를 복각한 사운드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 베이스맨 모드로 돌아가서요. 게인을 좀 높여서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게인을 좀 더 줄게. 아, 레벨 좀 더 네. 줄게.
아, 좋습니다. 모드로 뜨네요. 다음은 디럭스 모드로 다시 가서 역시나 게인을 높인 상태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팬더 앰프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부터 클론 센타우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들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춘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 진짜로 얘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 특유의 이 팬더 앰프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 쏘는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귀가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운드를 정말 잘 복각을 한것 같고, 이풀 크랭크업 된 사운드. 그러니까 그죠.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버즈비 TV에서 플레이어스 가이드 앰프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앰프들의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녹음을 해놓은, 옥스를 이용해서 녹음을 해놓은 컨텐츠가 있는데 들어보시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갖춘 페달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뭐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게, 뭐 사실 이펙터 리뷰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른 이펙터를 물려본다거나, 특히나 이제 공간계랑도 좀 많이 네. 물려보잖아요. 이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 이미 완성된, 아 당연히 뭐더 좋아지겠죠. 근데 더 좋아질 텐데 너무나 완성된 사운드. 그리고 이런 이쪽은 그 계열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게인도 아니고 이 특유의 앰프가 찌그러지면서 맞아요. 생기는 그 저음의 공명과, 그리고 뭐 모든 EQ대가 부스팅이 되면서 뿌악 뿌악 뭐 얘네들이 이제 각 EQ대가 싸우는 거죠. 싸우니까 그 스피커가 부밍이 일어나고, 이제 스피커가 막 출력을 막 이기지 못해서 그 스피커 캐비넷 여기 이뭐 여기 이 통까지 울리면서 그런 소리가 또 마이크로 나가고, 아니면 혹은 그 공간을 울렸을 때 나는 그 굉장히 매력적인 소리. 그리고 기타가 근처에 갔을 때이 픽업과 스피커에 오가는 이 피드백,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할때뭐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다 너무 맞아요. 달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이나마 이해시켜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지, 뭐 뭐가 최고다, 뭐 뭐가 어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근데 이 이펙터가 추구하는 건 하나예요. 너가 앰프의 볼륨을 많이 올릴 수 없는데 내가 대신 그 소리 내줄게. 맞아요. 네가 앰프에서 크랭크업 사운드 듣고 싶잖아. 못하잖아. 내가 대신 올려줄게. 너는 레벨 적정 수준만 맞춰놔. 그리고 껐을 때 다시 굉장히 깨끗한 클린 톤으로 돌려. 크랭크업 사운드는 내가 내줄게.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맡고 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쓰임새는 확실한 페달입니다. 쓰임새가 확실하고, 그리고 이런 톤 되게 이제는 뭐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오랜 뭐 버즈비 시청자분도 계시고, 물론 이제 뉴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이제 기타 입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이게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운드가 얼마나 이 기타 사운드에서 중요한 맞습니다. 사운드며, 맞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뮤지션들이 이 사운드를 내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 이미 방송 보신 분들 아실 테니까, 이번에 또 버즈비 오셔서 사운드 테스트 해보시고, 본인 기타 가지고 오셔서 한번 잘 맞는지 그것도 한번 물려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 크레지 튜브 서킷 이펙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임은 부정할 수 없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스타더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아, 최고입니다. 최고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스타더스트 V3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한 주명 드리겠습니다. 일타 쌍피. 3P 아닌가? 3P? 그렇죠. 일타 쌍피죠. 그러니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제 스타더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안에서도 정말 최고의 페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직도 그그 프리 그
계열의 페달이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풀크랭크 사운드를 내는 류의 페달이 없으신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꼭 후보에 놓고 오셔서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한 1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깡패다. 도전했어. 두 가지 한 1평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는 뭐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세대의 앰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신제품이 깡패인 것 같아요. 스타더스트 2 V2도 굉장히 저희한테 극찬을 받았지만 그죠. 이 토글 스위치 하나로 이좀더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요런 V3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은 연주자들한테는 신나는 그죠. 일이고 이미 스타터트를 구입하신 분들한테는 빡친 일이고. 좀 아쉬움이 나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제 4, 5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또 이제 시간은 유한하고 그래서 어쨌든 신제품이 깡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9.5죠.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대단한 배달입니다. 네. 한번 매장 와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저희의 이 심정을 이해하실 거다. 최고입니다, 이건 공감하실 진짜. 거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도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새로운 모델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